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친절한 가이 선생 연구맨입니다. 1강 2강 강의를 찍고 이제 댓글들을 좀 보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3편을 만들었습니다. 강한 씨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난이도 별별 문제에서 3옴 저항을 왜 4옴 직렬에 연결하면 안 되나요? 여기로 연결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 저는 당연하게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세 번째 그림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찍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좀 더 못 보시고 지나가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이것만 할게요. 이것도 질문이 있었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1옴, 2옴으로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1옴으로 이렇게 나가고 2옴으로 나가고 3옴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러면은 1옴하고 2옴은 병렬 연결이에요. 3옴이 하나로 갔다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1옴하고 2옴은 병렬 연결인데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3옴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1옴, 2옴으로 나온다. 이것도 병렬 연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쪽이 좀 길어졌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회로는 같다. 인지하셔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당연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의문을 갖지 마시고 이거랑 이거는 같다. 하나의 공식처럼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저희가 해야 되는 것 D그자 저항을 찾았어요. D그자 저항을 찾았는데 이 3옴을 여기로 올릴까? 여기로 올릴까? 어떻게 할까요? D그자 저항을 찾아서 저항을 올리는 이유는 저항을 단순하게 해서 하나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1번 저항을 하나로 해서 이게 직렬, 이게 병렬이니까 이거를 다 해서 하나의 옴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 그려보세요. 3옴짜리로 뭐 4옴하고 전류원 쪽으로 올려보면은 치환이 안 되죠. 하나의 뭘로 바꿀 수도 없어요. 전류원하고 저항이 껴있다 보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 있는 쪽으로 올리는 겁니다. 3옴 쪽으로 올리는 이유는 하나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1옴하고 2옴이 3옴하고는 직렬 관계죠. 직렬 관계인 것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3옴하고 4옴하고 직렬 관계예요? 아니죠. 직렬 관계라는 것은 전류가 똑같아야 돼요. 3옴에 만약에 3A가 흘렀어요. 그러면 여기가 1A, 2A 합치면 이것도 3A예요.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 게 직렬 관계예요. 근데 여기가 7A면 여기는 4A 흐르고 여기는 3A 흐르잖아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직렬 관계가 아니다. 다시 설명. 직렬 관계인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D자 저항 판별법이에요. 아셨죠? 이해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연락주세요. 카페로 연락주시면 더 좋은데 제가 카페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지금까지 3편 짧게 연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재밌게 보내세요. 바람 빵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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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빵 두루